범석이도 범석이지만 동생은 다섯 살밖에 안 됐잖아요. 네. 네. 아까 나쁜 아이씨들이 막 와가지고 막 동생 괴롭히는데 맨 처음에 안 무서웠어요? 그럼 어땠어? 여보세요? 예. 이게 원래 일곱 살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다섯 살. 무술만 시작되면은 애들이 확 바뀌어요. 그냥 어른이 돼. 네. 근데 아까 저기 무리 분들 중에 네. 안 나가시고 계속 제자리 지키고 계시거든요. 아, 아까 머리 이렇게 잡히셨던 머리채, 분들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어. 예. 안녕하십니까. 호신 형제 아빠 강경래입니다. 아빠.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채태랑입니다. 도복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두 분도 무술을 좀 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지금까지 합기도 20년 정도 경력이 있고요. 지금은 합기도 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시구나. 아버님이 합기도 관장님이시고. 예, 저도 중학교 때부터 합기도를 배우고 지금은 체육관에서 부관장으로 있습니다. 부관장님이시고 아버님도 관장님이시고. 아이고 아이고. 아무리 합기도라고 하지만 애들이 저렇게 잘하는 거 보면은 집에서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나 보다. 도장업을 하다 보니까 와이프랑 저랑 이제 항상 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을 도장에 자연스럽게 놀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 누나들을 꺾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교육을 조금 시켜서 네. 대회를 보냈는데 1등과 2등을 따오더라고요. 잠깐만 1, 2등을 도맡았네. 그러면 동생은 오. 형보다 뭘 더 잘해요? 낙법! 아니 다섯 살인데 낙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 낙법이 그냥 낙법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뛰어넘는 낙법입니까? 당연히 사람을 뛰어넘어야죠. 네. 한 명! 세 명! 그래? 네. 에이 설마! 아니 저기 저 끝에 있는 아저씨 얼굴 쪽으로 넘으면 안 돼요. 범준아 아저씨 얼굴 조심해! 아, 일단 그래요. 그러면 범준 준비! 준비! 네. 예! 예! 범준이 괜찮아요? 화이팅! 네, 괜찮아! 형도 가능합니까? 네, 형도 시켜보면 됩니다. 못해? 못한다는데? 아니, 형은 밟고 간대요. 한번 해봐. 범석! 전! 아니, 이거 지금 형의 지금 잔태는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이런 잔태 지금 해봐. 아, 됐어. 어떻게 지금? 준비! 더 붙어, 더 붙어, 더 붙어. 시작! 자신이 없는데 목소리 아! 잠깐 두어주세요. 동생은 낙법을 이렇게 잘하는데 형은 왜 낙법을 왜 못해요? 그냥 보시면 쉽게 그냥 구분이 갑니다. 넘을 수 있는 사람과 네? 넘을 수 없는 사람이 실제로 보시면 오리오리야. 저도 아까 세 명을 못 넘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 도전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체력적인 네. 문제 때문에 그런데 네. 이렇게 형의 자존심을 구겨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네. 동생에 비해서 형은 동생보다 뭘 잘합니까? 호신술이야. 그리고 아버님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형의 장기를? 네. 범석이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야, 애기고 뭐가 없을 거야. 에이! 에이! 빨리 합니다. 빨리. 에이! 그렇지. 빨리. 먹고, 예. 먹고. 잡아야 돼. 그렇지. 오! 빨리 들어와. 괜히. 빨리. 범석 귀여워. 자세 잡고. 아니 범석이는 너무 웃겨. 범석이는 앉았다 네. 일어날 때도 본인 몸이 무거워가지고 근데 무술을 잘해요. 우리 범석이는 고기가 좋아 김치가 좋아? 김치요. 오. 오. 그러면 소세지가 좋아 두부가 좋아? 두부. 오. 그럼 야채가 좋아 햄버거가 좋아?